이만희 운세를 좀볼 거예요, 제가. 이 신천지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더 더럽히고, 얼마나 더 망가뜨릴지 좀 볼게요. 이런 사, 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를 이렇게 정치를 엮여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냐고요, 정치꾼들이. 이만이 오래 죽을 수 있어요?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 김명신, 신천지 리딩 할때 김명신 나왔죠. 또 이재명 대표 할때 김명신 나왔죠. 그리고 김진성 할 때도 김명신이 나왔어요.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김진성이라는 자는 틀림없는 신천지일 거예요. 이만희가 최근에 자기가 소원을 이루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찌른 것일 수도 있고, 윤한영이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도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돌아와 보면, 이재명을 찌른 자가 김진성이라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자 정치, 제가 종교를 좀 알아봐야 된다 그랬었죠. 그 이재명 대표 리딩을 할때 밝혀야 된다고. 이건 분명히 신천지가 뒤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만희가 왜 이재명을 싫어할까를 생각하면 압수수색한 게 이재명이었단 말이에요. 문재인도 못한 걸 이재명은 했어요. 얼마나 이재명이 싫었을까요? 그때가 언제죠? 2019년이죠. 아니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건 2000, 신천지들이 막 퍼뜨리고 다녔죠. 그 32번 그 정신병자 여자 하나 막 퍼뜨리고 다녔죠, 알면서 일부러. 그 쌍판댁이 좀 누가 좀 찾아봐요. 어떤 물건인지 그거. 소리소문 없이 나라를 다 망쳐놓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쫙 봐야 돼요, 우리가. 연결선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자는 오래 죽을 수 있어요, 운세가. 그리고 김건희와 손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왜 어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게 이상한 게 이재명이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이자가 해외 갈 수도 있어요. 해외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원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이루어요, 잠깐은. 그런데 건강이 나빠져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그거를 건강을 회복을 못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김명신이가 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잘하면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올해. 잘하면. 한번더 봐야 돼요. 예수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신천지가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나. 아니, 저기, 이만희가. 이만희 눈이 김진성하고 똑같이 생긴 눈이에요. 가나다라면서 아주 교활한 눈. 그런 자들은 자기 속을 드러내지를 않죠. 김명신 옛날 눈을 보세요. 그건 삼백 아니에요.
눈 지금 크게 한건 억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랑 맞지 않아요. 눈이 동글동글한 사람들은 자기 속을 다 드러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만희가 2024년도를 무사하게 넘어간다. 또 신천지 빼고, 아, 이거 보세요.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이가 뭔가 부탁을 해요, 이자한테.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뭘 하겠죠, 또. 사악한 짓을. 불법적인 일을 또 한다고요. 끝나기 전에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이건 콜카스니까 빼고. 김명신이가 계속 나오는 게 찝찝해요. 분명히 김명신이가 신천지 시켜서 이재명 죽이라고 한 게 아닌가. 제 리딩을 다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합쳐서 봤을 때 이 사람 리딩 저 사람 리딩 몇 개를 봤을 때 김명신은 반드시 뒤에 있다라고 제가 결정을 아니 뭐죠 서머라이즈 할 수 있어요. 이만희가 24년도를 무사히 넘어간다. 그래서 뭘 시킨단 말이에요. 또 범죄를 신천지를 총선에 뭘 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카드들이 제가 말하는 거 말하고 나면 딱 그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 올해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요. 사고는 아니죠. 워낙 늙은이니까. 김명신이가 늙은이들 전문 담당인데 조남무기도 뭐 그것도 거의 100살 거의 다 돼가잖아요. 90살 넘었고 그 최재영 목사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쌍화차 드셔 쌍화차 이러는 거 봐요. 어머 세상에 완전 술집 마담들이잖아요. 술집 마담들 노인네들한테 쌍화차 타고 옆에 짝 달라붙어가지고 바이든 왔을 때도 그러지 그랬냐. 쌍화차 드셔 영감님 제가 잘 해드릴게 허허허 이래가면서 이명수 기자한테 말하는 거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다시 그 방송이 떠서 봤는데 명수하고 초심님도 우리 나한테 와 내가 잘해줄게 어우 세상에 끔찍해가지고 그 말투가 천박하기가 저거 완전 술집 마담 말투지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꼬시려고 한다고 쳐봐요. 저 사람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 있어봐야 고생하고 뭐해. 그냥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쪽으로 오면 내가 봉급도 올려주고 또 대우도 좋게 해줄게. 여기가 편해. 거기서 고생하잖아. 돈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하지. 잘해줄게. 그 목소리, 표현, 단어 하나하나가 이건 평범한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천박해서 듣기도 싫었어요, 진짜. 저런 말도 했던 걸 내가 잊어버린 거 있죠. 얘는 파도 더러운 것만 나와요. 이만희하고 지금 어떤 짓거리하고 있어요, 이 물건하고. 제가 신천지 리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거는 신천지의 자체의 운세예요.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교가 언제까지 가고 있나. 뭔가 못된 짓을 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총선에 아마 무슨 굉장한 활동들을 하라고 김명신이가 지시를 했을 거예요. 한 거로 나오잖아요. 김명신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아마도 활동들을 굉장히 크게 하게 돼요. 활동들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되고 사람을 돈 주고 산다든지 이거는 킹 오브 컵스예요. 킹 오브 컵스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인요한, 문재인, 강신업, 김기현 이게 다 이 카드예요. 그 사람들이 워러 사인이든지 성격이 그런 성격이든지 그래요. 신천지 운세는 좋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 활동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마구 나서고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김명신과 만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논을 하고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고 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끄럽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진실도 좀 드러나게 되지만 앞으로는 신천지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민주당도 당하지 않고 시민들도 쉽게 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돼요. 신천지가 궁지에 몰린다든지 내쳐지게 된다든지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탄탄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적어도 2024년도는 운세가 안 좋아요.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겠죠. 제가 10장을 뽑았는데 아마도 신천지가 유지할 수 있는가 제가 물었거든요. 제가 카드가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10장이 나왔는데 신천지가 그 세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될 거예요. 김명신과 손잡고 뭔가는 이루어내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비밀이 다 드러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터져나오고 진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용을 당하게 돼요. 이용당하게 되고 지게 돼요. 지게 된다는 건 이만희가 죽는 게 아닌가. 이건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만희가 어떻게 될까 리딩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만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김명신에게서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데 법정에 또 가야 되고 그리고도 도움을 받아서 또 살아나와요. 그건 피해가는 것 같아요. 또다시 하여간 돈을 큰 돈을 받게 돼요. 큰 돈. 이거는 콜카스라서 제가 좀 뺄게요. 이용당해요. 신천지를 이용하고 버리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만희가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앞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만희 자식이 있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걸 이 사람 반드시 뭐를 해요. 그건 우리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법정에 가서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카드만 그냥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뜻을. 처음에는 좀 벗어나게 되지만 나중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좀 생겨요. 신천지 운세는 총선에 반드시 개입을 할 것이고 어떤 커다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건 잠깐 동안이에요.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 신천지 운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